4.15 부정, 네,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재검표 국토본 성명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위뭐 이제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불러드리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고소 고발건에 대해 사법적 처리 절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각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이하 국토본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국토본은 4.15 총선 투표 재검표와 관련해 투명한 개표를 위해서는 단순한 개수 방식이 아니라 선거의 유효, 무효를 가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재검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본의 성명 전문이다. 중간중간 좀 얘기 좀 하면서 할까요? 아, 네. 예.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때까지는 그 예. 재검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도 뭐 얼마 안 걸렸지만 단순히 이제 그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각각 표가 맞느냐 이것만 좀 확인하는 데 그쳤지 않았나요? 예, 그랬습니다.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20대 문병호 씨가 낙선돼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전산조직이나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하고 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 보니까 그거를 못 알아듣더라고. 못 알아듣고 단순하게 투표지만 비교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 보고 뭐 자기가 권한이 있는 자가 안 하니까 뭐할수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도 아직 그분이 변호사인데도 잘못 알아듣더라고 내보니까. 지금 그 SK요 그분도. 근데 이게 변호사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전에처럼 세대입니다, 세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세대로 전환기적으로 가서, 그래서 그때 그 부족했던 거. 문병호 씨가 인천 머성구입니까? 인천의 머성구로 나왔는데 제가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분한테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잘그 재판을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에 만나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리더라고. 그걸 끝내는 표소가 불붙듯이 뻔하거든. 그런 표소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나머지 국회의원 선거는 전부 다 재판을 안 했습니다. 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증거를 가지고 낸 사람은 재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전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각하시켰습니다. 그 문병호 변호사는 그때 저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넣었으면 그 사람도 재판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볼지. 근데 그분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뭐 모르고 자기 그거 하는데 어떡합니까? 막 그대로 뒀는 거죠. 네, 그럼 좀뭐 계속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좀 이제는 좀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죠. 네, 성명 단순 개수 방식이 아닌 표와 선거의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작된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는 전부 무효. 9월 7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를 시작으로 125건의 선거 소송에 대한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평균 60일 만에 이루어지던 재검표가 선거 후 145일째에야 겨우 재검표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으니 그 비정상의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의 숫자만 다시 세어보는 방식의 거칠의 재검표가 아니라 유무효를 가릴 실질적 재검표가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 소송 대부분이 선거의 유무효를 제대로 가리자는 청구 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의 경우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100만 표에 가까운 조작표에 조작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보고 좀 이때까지는 그래도 약간 이제 그 투표지 불주기의 조작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이제 그 우편 투표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이 또 우편 투표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미국도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데 우편 투표하면 그 부정 선거하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우편 투표에 대해 잠깐 설명할게요. 그 우편투표를 할 경우에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그 우체국 배달술로 있잖아요. 배달술로도 정확하게 증거가 남아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우편투표 용지가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편, 도착한 투표용지를 그 미국 연방은행이나 아주 믿을 수 있는
금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넣어놓고 개표하는 날 딱 열어가지고 개표 확인하는 거. 그런 절차가 아니면 전 다 부정선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선관위 있을 때 설명드릴게요. 선관위 있을 때 선거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책임자가 제일 힘든 게 뭐가 하면은 우편 투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 선거 관리할 때 관악구하고 큰 선거구를 많이 거쳤습니다. 하면 보통 우편 투표 용지가 9천에서 만매입니다. 그 단시간에 들어오면은 그 제가 이제 우편 투표만 맡아가 있으면은 제가 아주 뭐 틀림없이 할 수 있는데 관리 업무를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도 한다. 책임자로서 한단 말입니다. 그 밑에 옆에 보좌하는 사람들 믿고 하는데 그 개수가 개표장에 가서 안 맞습니다. 열매가 모자란다든가 열매가 많다든가 이러면은 그 상대당 후보 그 참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심하면은 그 공무원직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심한 더 심할 경우는 공무원이 맞아가지고 그거로 인생이 끝나는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투표 제보도 100% 인간이 관리하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제가 더 국민들 믿게 하려면 한국은행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개표하는 날 가진 나와가지고 하면은 믿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 정도 엄하게 해야 되지. 네. 뭐, 그 뭡니까? 그 CCTV도 달아놓지 않고 예, 그대로 예. 관리하면은 네. 그거는 제가 관리한 사람으로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정말 CCTV는 예.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그 네. 끊김이 없어요. 사전 투표만은 예. 신문지로 가려라. 이거 뭐 그, 웃기지도 않는 그거는 바로 공정성을 현저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그 부분은 그 정도 나오면은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인증 사정 보지 않고 무효를 때려야 되는 겁니다. 때려왔습니다. 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또 가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당일은 또 안 가렸어요. 그거는 개인 정보라 할 수 없고 이거는 네. 국민들이 전부 다 합성행위라는 그 참정권 문제거든요. 네네. 개인 행위가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참정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공개를 하고 의심을 삼으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예. 공정이 중립적이고. 최고인데 예. 그 공정을 다 잃어버리면 저 멋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뭐 관리 불신이다. 아닙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일부 어떤 농객들이 관리 불신이라는데 그 사람은 용어를 잘못 구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축구나 이 뭐 운동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운동 게임을 하는데 이 감독관이 실수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파울 했는데 그 상대 축구 시합하고 같습니다. 네네. 선거법도 그 똑같은데 이제 선관위는 축구 감독입니다. 네. 심판인데 심판이 여기가 좌쪽이 이겼는데 우쪽이 이겼다 하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선거법 위반이면서 저항해야 되고 검찰에서는 바로 수사 들어가가지고 밝혀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대한민국 체제가 그대로 움직이는데. 네, 얼마나 엄격해. 네. 더, 어떻게 보면 운동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네. 대한민국 체제가 법원은 재판을 안 하고 검찰은 수사를 안 하고 이 작동이 안 되는데 상권분립이 작동이 안 된다. 네,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축구를 하는데 옵사이드 예.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판단을 이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는다 예. 중립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 일반 그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예. 응원하는 감독이 뭐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항의하잖아요. 예, 예. 예. 그거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조금씩 또 읽어보면서 예,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 우편 투표지 내용인데요. 수신 날짜가 없는 것이 13여 건, 13만여 건, 그리고 배달 완료되지 못한 것이 또 이것도 13만여 건이고요. 예. 현관위에 배달 완료 후 다시 우체국에 도착하는 것이 또한 14만여 건. 그리고 내비 추정 이동 시간보다 짧은 순간 막 1초 만에 뭐 이동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뭐 네, 32만 건. 같은 우체국을 반복하고 하여 왔다 갔다 하거나 예. 배송하다가 접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배송을 먼저 한 다음에 접수를 하고 배송 경로가 이상한 것이 수십만 건 선관위 직원의 형제, 자매, 배우자, 동거인에 전달됐다는 것이 6천여 건 또 이렇게 전체 포함해서 100만 표에 달하는 조작 투표의 물증이 관외 사전 투표, 등기 우편 전수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다. 아, 여기까지 하고. 예. 네. 이것을 아마 박지원 변호사님께서 이게 네. 아마 제가 만약에 저기 사실이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사실이라면 옛날 그 부정선거 판례를 보면요. 네. 그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했나 볼 것도 없다. 무효다 딱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네. 뭐 여러 말도 아니었어. 볼 거 없다. 법을 위반했다. 무효다 딱 바로 이래. 네, 그래야 되는 거지. 이, 이런 정상이죠. 거, 이런 네. 거인데 이거 안 하면 요번에도 네. 꼭 이런 거 또 네, 해야 되죠. 그리고 네. 선거 무효. 그러고 이제 이거 다 하고 나서 또 설명드릴게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이거 이 내용이 있잖아요. 예. 재개표를 한다는 식으로 사실 뭐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예. 거기에 이어서 이제 바로 그 성명성을 낸 내용이 있거든요. 저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표수는 맞춰놓고 한번 이제 슬슬 해볼까라는 생각이었나 본데 지금 완전 지금 이제 외통수에 물린 게 아닌가? 외통수에 물렸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거 이 정도면 재개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겁나가지고? 이거 지금 재개표하면요. 네네. 21대는 완전 부정으로 드러나면서 문재인이 그대 내려와야 돼요. 네. 문재인은 왜 내려와야 되냐? 자기가 선거 무효 소송에 12건 걸렸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문재인이 이번 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원래 대통령이 이거 정부를 갖다가 그 관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네, 네. 그 대통령이 그렇게 두 가지를 권리가 있는 거예요.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여도 문재인이 내려와야 되고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네, 여당이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져야 되고 네, 네. 그다음 문재인 자신도 19대 됐음 그 선거 무효 소송에 걸리니까 대부분이 네, 네, 네.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4년 이상 안 하고 예, 있잖아요. 일본은 또 했더라고요. 예, 일본은 했는데 어려운 예, 선거 거는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건 안 해요. 예, 예. 왜 안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드러나니까 대법원과 정부가 완전히 정당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뭡니까? 네네네. 정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를 완전히 만들어줘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외통수에 걸렸는데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대법원 빨리 재판해라. 선거 무효 소송 빨리 끝내라. 선순위부터 해라. 그러면 뭐 선순위 19대 해야 되냐. 네. 사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이 선거 무효다가 때려야 되는데 때리려고 하니까 문재인 눈치 보이고 그거 보이고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대법원은 죽고 21대만 빼가지고 해도 대법원 이래저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 상태니까 국민들 일부 여기 그 댓글 올라오는데 보면은 아 이렇게 되는데 저가 순순히 하겠느냐 순순히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국민분들이 전부 다 전당의 부정선거를 공강공략하면서 안 된다. 빨리 대법원 재판해라. 젊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사람 편지를 내가 대법원장한테 보내고 그 휴대폰 가진 사람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넣으면서 그래도 안 움직이면은 국민들이 전부 다 대법원 앞으로 200만이든 1000만이든 와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면 전 세계의 전 타전이 되면서 만약에 대법원에 그렇게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끼고 1m를 유지하면서 500만, 1000만이 오면은 21대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스스로 사표를 낼 것이며 문재인도 국민들 앞에 큰절하면서 네, 감옥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발전되면서 가면서 문재인은 법 절차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그 생활 형태를 보고 국민들이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면서 나가시면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의식을 가진 국민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면서 그 법을 몸에 습득을 하면서 후손들한테 물려주면서 가면은 이 나라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해내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조선 만렙을 지나면서 일제시대의 그 식민치하를 지나면서 우리는 뭡니까? 국민들, 국민의 시대니까 우리 헌법은 국민들이 노예에서 못 벗어났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고 많이 알려서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폭력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해도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말씀만 들어도 너무 이제 통쾌한 꿈과 같은 일인 것 같은데. 이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전부 다 대학 이상 교육을 시키나 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조금만 고치가 나가면은 이 나라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됩니다. 우리 한글이 쉬워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듯이 보이지만 이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좌판이 우판이 잘못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원칙에 벗어난 것은 안 된다 하면서 전 국민을 아우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우르면서 엇그리에 닿으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행동을 하자 이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실천하면 간단합니다. 사실 간단한데 사실 그 중앙선관위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판사들이 예, 예. 저 뭐야 피고이자 원고가 된 이런 그 법상은 어떻게 됐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예. 피고입니다. 선거무효소송에는 피고고. 이제 여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원고가 되고 예. 당선 소송에는 그 당선자하고 후보자간에 이제 그 이제 피고 원고가 되고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모순에 빠졌나 하면은 사실 선관위 위원장 법관들 아닙니까? 법관들이 부정선거를 했어요. 이거를 법원이 가서 재판합니다. 이건 맞습니까? 예, 웃긴 거는 어젠가요? 권순일 그 그것도 그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연임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은 관례가 일단은 그 대법관이 끝나고 나면 안 되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예. 형성되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좀 참 예.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노조위원장 때 무슨 소리 하냐 하니까 그만두세요. 그만두는데 그 이거를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야당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그 비대위 위원장이 김종인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성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면 나이가 많아서 뭐 잘못 생각했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러냐? 아, 제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 원내총무는 모르겠습니다. 100일 기자회견 원내총무 100일 기자회견 할 적에 사전투표도 부정선거 없었다 했지요. 저는 진짜 그 주호영 대표하고 저하고 끝장 토론을 KBS나 MBC, SBS를 통해서 시켜주면은 30분 만에 KO 시키겠습니다. 지기가 지면은 모든 걸 걷어치우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압력을 넣어가지고 주호영 원내총무하고 저하고 끝장 토론을 한번 시켜주세요. 원내대표. 예, 제가 예.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30분 만에 조건이 있습니다. 공문 전가이면 법원 결정 따질 것 없이 자기 그 사람 판사 출신이니까 그거로 이 공문이 있다 저 공문이 있다 이러면 조영 씨도 반정이 있다 이겼다 저하고 그걸 게임하면은 1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게임 끝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 제발 그 끝장 토론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압력을 해서 해주세요. 저도 수없이 욕을 했습니다. KBS, MBC, SBS 다 욕을 했습니다. 못 해냈습니다. 예. 어쨌든 좀 조금씩 또 읽어 가면서 예. 진행해 볼게요. 예, 예. 참, 이 내용이 참 내용이 좋은데, 계속 읽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참가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투표함을 조기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어 재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이거 2017년도에 예. 사고 네. 났습니다. 네. 저게 뭐가 하면 개표 참관 원칙위반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선거법이 다르지 않나 하지만 원칙이 있습니다. 네. 개표 참관 원칙, 개표의 원칙이 있어요. 네. 개표 성립 원칙도 있고 개표 참관 원칙이 전 세계에 철칙으로 서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나라마다. 그걸 위반해 버렸느냐. 네, 네. 이제 개표 성립 요건은 뭐가 하면은 개표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개표 참관인이 있어야 되고 네네네. 투표 용지가 있어야 되고 네네네. 참관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참관인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네네. 참관인이 그 개표 과정을 전 다 공표까지 하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해주고 이상 없습니다. 손들어주면 그 개표가 완전 무결한 거예요. 네네. 참관인들이 그 참관을 못하게 막았다든가 참관 불능 상태가 생겼다 하면 오스트리아처럼 무효입니다.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도 당연히 지금 무효 행위를
2002년부터 전체 선거잖아, 그죠? 예, 전체. 예.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리 왔습니다. 네. 왔으니까 저기에는 우리가 2002년 선거부터 저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지금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 판결을 완전히 허위 판결을 했습니다. 그 대표 판결이 뭔가 합니까? 2003 수 26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이거를 예, 선거 무효라고 인용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그 판결을 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허위 사실 허위 판결을 가지고 그게 판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동으로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게 이번에 21대 총선에 터지려고 하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저거 선배 대법관들부터 제가 일반 법관들 다 탄핵이 아니라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들이 나서가지고 대법원 재판하라고 억압을 대놓고 민주 질서를 따르라고 하고 억압을 넣으면 대법원 재판 안 하면 대법원 대법관들 전부 다 탄핵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동으로 탄핵을 시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번 국정감사가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전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대법원이 하고 검찰이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 책임을 물어가 그 책임자들 전부 탄핵시켜야 된다고. 이번 국회가 제대로 하려면 탄핵을 시키고 이 나라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부정선거를 드러나면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단다. 직을 내려놓고 22대 선거를 다시 해야 됩니다. 22대 선거가 아니죠. 재선거를 하죠. 이거는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재선거를 다시 정당성을 확보해가지고 국회 의정활동을 해야만이 이 나라가 민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정체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무너졌는데 밑에 하모는 다 무너져버리죠.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는요, 정당 단일화입니다. 선거법도 정당 위주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 개인, 그 정당 책임자들 위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좀 더 읽으면 되겠죠. 야, 보니까 지금 참 말씀하시네. 심각한 거는 뭐 지금 선거법에 아까 그런 그런 것도 문제지만 제가 그때 그 시연회 때 제가 얘기한 거 예. 선거법 예. 공직선거법 제 156조 아니 156조 아니죠. 150조 6항이죠. 아, 150조 네, 6항. 150조 6항 예. 6자 6호 예. 6항 6항. 6항. 예. 6항에 이렇게 돼 있죠. 1년 번호를 바꿔드라고 써놨잖아요. 예, 써놓고 가로 열고 막대, 예, 막대 예. 모양의 예, 그래프 모양으로 생긴 예. 컴퓨터가 고전에 또 예.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갈로 써놓은 것은 그 뭐냐면 정의 규정이에요. 이 판사도 법을 해석하려고 하면 입법 취지와 그 법에 맞추어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판례로 벌써 그 2019년도에 써도 괜찮아라는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어디 QR코드를요? 예, 예 QR코드도 써도 된다고. 아, 그거는 네,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승하했을 때 저희들 이제 배웠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아까 그 150조 6항 있잖아요. 바코드 156조. 예, 그 156조 6항을 6항, 예. 반드시 쓰라고 규정을 내놨습니까? 네네. 이거는 문헌에서 해야 돼요. 그대로 바코드를 안 쓰면 무효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그런 판결을 했다고 하면 그건 오판이에요. 그러면은 예, 대부분에서 그걸 알고 그 판사를 갖다가 처분해야 됩니다. 네, 예, 예. 왜냐면 탄핵해야 됩니다. 법에 어긋난 판결을 하면 그 탄핵을 하든가 예. 처분을 해야 되는데 예. 대부분은 안 했거든. 왜 안 했냐. 그 처분하면 그 판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선거 무효 소송 완전 위법 판결 해놓고 왜 그대로 가만히 있냐 이러면 대부분은 할 말이 없어요. 네, 네. 저길 그리 돼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그 간단합니다. 그거는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얘기해주면 더 헷갈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글로 순수하게 문헌 해석을 하면 바코드를 이렇게 써라. 구체적으로 막대표로 된 바코드를 써라.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선관위는 뭡니까?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넣었다. 이건 무효입니다. 이제 아시겠지요? 네, 이게 예.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예. 이게 해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법 예, 해석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입법 해석이 있고요. 이게 국회. 입법 해석이 지금 문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리 해석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저거한테 이롭도록 네, 그러, 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법
법이 정한 절차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판사는 그렇게 하시고 쉬운 말로 했습니다. 예. 우리 한글 뜻 그대로 순수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예. 그게 문헌 해석이고 네, 네, 네. 물리 해석은 지 멋대로 지 욕심대로 지 빠져나가려고 네. 하는 거는 그, 그렇든 그렇게 잘못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이제 국회가 상권 분리위에서 그렇죠. 국회에서 예 그렇죠 바로 예. 불러서 그 사람 예, 왜 그렇게 했느냐 해가지고 다 예, 예. 그러니까 출두를 시켜가지고 예, 예. 물어야죠 책임을. 예. 그게 안,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지금 21대 국회 지금 총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입법에서 그다음에 사법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제일 우선하는 것이 입법에서이잖아요. 예, 예. 국회에서. 예. 예. 이, 그래서 제가 취재하면서 저도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판사가 그 법 해석을 아무리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그걸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판사도 예. 헌법에 따른 절차와 예, 예. 예,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야 예, 되는데 됩니다. 그것도 그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예, 예. 예, 이거를 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시행 규칙에다가 이제 넣어놨는데 상위법을 예, 예. 멀리 전환했어요. 예, 모법을 어기는 거죠. 예. 이 판결을 또 판사 대법원의 판사가 대법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엄청난 그 큰 그 대형 사실은 그 규칙을 만들면서 그 156조 6항에 관련된 그 규칙 안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빨리 확인하기 쉽게끔 해놔야 된다. 그 딴 조문에 가 있더라. 저도 그걸 확인했거든요. 아, 네. 확인해 보니까는 규칙에 넣어놨어요. 예, 예. 야, 이거 선관위 직원아, 이거 선관위 직원도 어리버리한 거는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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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진짜 어렵게 해놨구나. 이 법은 뭡니까? 국민들이 보고 그 법을 지키게끔 쉽게 이렇게 예.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네. 이 선관위가 그래 불천지라고 하면서 의해보면은 저 선관위 출신이지만은 선관위가 부정성을 하니까 조장을 해버렸다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가 제가 노조위원장하면서도 왜 선거법을 국민들이 쉽게 보게끔 하고 쉽게 거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그 명확하게 좀 해가지고 빨리빨리 찾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해 나. 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건 법률적인 문제고요. 예, 예. 벤자민 위커슨이 그 이 전산 예. 전자 투표기를 가지고 투표지 분리기라고 하지만 제가 전자 개표기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름만 바꿨잖아요, 그대로인데. 예, 저는 그 벤자민 위커슨이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그 투표지 분리기 안에 그 별도의 또 컴퓨터가 또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그걸 말씀하면서 야, 이것은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든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벤자민 윌커슨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18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조달 자료에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네네네네. 벤자민 그분이 하신 내용이. 네네네. 그래서 내가 벤자민 그분한테 인사를 했어요. 당신이 나와가 전문가라고 한마디 속이 시원하다. 내가 한마디 이야기했기 국민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당신 전문가가 한마디 하니까 다 알아들어보네. 어, 엄청 컸습니다. 진짜. 그 분석이. 그래, 전문가는 한눈에 보면은. 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전산 전문가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네네. 했는데 내가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럼 당신들도 저 전산학계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좀 국가에 압력을 놓고 해달라고 했겠네. 그분들이 일체 행동을 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참, 예, 그 참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위원장께서 고생 진짜 2002년부터 예, 그죠? 그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부정선거라는 것을 그 문재인 그때 그 뽑을 때 5구 대선 예, 그 예, 2017년 예, 17년 그때 예.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예. 그,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을까 예. 했는데.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선관위 직원이 투표용지, 투표지를 구분 못하더라니까요. 못합니다. 직원이요. 그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내부에서 격렬하게 투쟁을 하고 이제 파면대가 쫓겨나왔다니까. 부정성에 관련된 부분은 일체 교육을 다 막아버렸어요. 어. 그랬기는 뭡니까? 투표 참관 문제 이런 건 교육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성 드러나버려요. 네, 일체 네. 맞고 전자개표기가 아. 진짜 전산조직이냐 아니냐 그거를 직원이 물으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네 승진하기 싫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아, 그 쓸데없는 걸 왜 하려고 하냐. 아. 네. 쓸데없는 이 공무원은 어떠냐면 네, 네. 우 사람한테 잘못 빌면 승진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노조위원장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네. 책임을 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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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따지고 이래 하니까 노조위원장이 찍히지요. 네, 네, 네. 찍히고 저한테도 회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노조위원장 그만두고
방송위원장 하지. 방송위원장 1급인가 그렇거든요. 네네네. 그거 하다가 국회의원 해먹지 않은 이런 식으로 했대. 어, 그러니까 네네. 이 새끼 실드 없는 소리 하냐고. 노조위원장 끝나고 나서 해줘야 되는 게 막 정상이지. 그따와 소리 하냐고 막 엄청 이랬거든요. 이랬는데. 그러면서 감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감옥은 저거 어떻게 갔나면은 이거 18대 대선. 네네. 저것도 그 당시에 최고 부정선거였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저쪽 아들이 많이 나왔죠. 네네. 지금 생각해 저쪽 아들은 이용당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다 네. 터지지도 못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저거한테 유리한 건 숨기고 협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최종은 이제 국정은 그 정보원인가 국정원 직원인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국정원 직원으로 보여요.